안녕하세요.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네 번째 파트의 24장입니다. 전기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전기장에 대해서 전기장과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전기 포텐셜. 그러면 전기장이나 전기 포텐셜은 모두가 그 전하와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개념이에요. 근데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전하들하고 상호작용의 형태로 힘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예, 그럴 때그 힘에 관한 벡터적인 성질은 전기장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포텐셜은 그럼 뭐냐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전기 포텐셜로 표시를 할 거예요. 전기 포텐셜. 그래서 전기장이나 전기 포텐셜 모두 전하가 만든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원인, 전기 포텐셜의 원인은 전하다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전하가 공간의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전하가 생겨나는 그 즉시 그 주변 공간에 전기장이라는 성질과 전기 포텐셜이라는 성질을 부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둘다 장인데, 전기장은 벡터적인 성질, 방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장의 형태가 되는 거고, 전기 포텐셜은 스칼라, 크기만 정의가 돼서 그 스칼라 장의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공간의 성질을 정의하는 양을 장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기 포텐셜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포텐셜을 이해하려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보존력하고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포텐셜 에너지하고 관련된 관계식을 먼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보존력이라는 힘이 있었죠. 보존력. 보존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래 보존력의 정의는 보존력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점 사이를 물체를 이동시킬 때, 입자를 이동시킬 때 경로와 무관하다. 아니면은 한 바퀴 삥 돌아서 그 폐곡선, 폐경로를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보존력이 한 일은 0이다 하는 것. 그런 형태로 보존력의 기본 성질을 정의했었는데, 이때 보존력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힘의 종류가 중력이 있었죠. 만유인력, 그 다음에 전기력, 그 다음에 탄성력 같은 것들도 보존력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그 보존력에 대해서 우리가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는데, 예, 1권 영역에서 파트 1으로 기억할 거예요. 예, 그쪽에서 보존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러한 형태의 힘들은, 보존력은 이 보존력이 하는 일, 그죠? 그 일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로 포함이 되는 건데, 이때 위치 에너지 차이가 변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변해서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 차이가 보존력이 하는 일과 마이너스의 관계로 정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존력이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데, 보존력이 양의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음의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의한 것은 일과 에너지 차이를 정의했는데, 이제 가끔씩은 어떤 차이값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그 절대값을 표시해보자 라고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그러니까 기준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준이 되는 어떤 그 배열이에요. 배열, 구성.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두 입자 사이의 관계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그러한 기준점을 정하는 방법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정하면 되죠. 그래서 기준 상황이 있을 때, 기준 상황으로부터 나중 어떤 상황까지의 변화, 그죠? 나중 빼기 처음, 그것은 이제 요 식에서 이니셜, 처음 상태 대신에 기준 상태를 대입을 해서 기준점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그일 자체를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값이 0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이미의 어떤 구간에서 보존력이 한 일과 관계가 있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기준점으로부터 나중 상태까지 변화, 이동을 시켰을 때
그 과정에서 보존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자체로 정의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제곱 힘의 경우, 그러니까 중력이나 전기력은 모두 역제곱 힘이죠. 그래서 R제곱의 반비례를 할 때는 기준점이, 기준 상황이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에 있을 때 그때 포텐셜 에너지, 힘의 크기도 0이고 포텐셜 에너지도 0이가 된다.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그것으로부터 포텐셜 에너지 자체의 식은 이걸 공식처럼 쓸 수가 있어요. 무한대에서 나중위치까지 보존력이 한 일을 적분을 해라. 9에서 마이너스를 취하면 그게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 포텐셜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요 힘이 전기력이면 되고요. 전기력에 대응하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포텐셜을 정의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